도착 직후 캠핑장 관리사무소에 들렸으나 캠찍이는 자리 없었고 전화를 해보니 아무데나 자리를 잡은 뒤 입금하면 된다고 했다. 여기저기 장박 중인 텐트들이 보이나 자리는 넉넉했다. 텐트 칠 자리에 주차를 하고 내리려던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탑박스 트렁크가 분리된 것이다. 도착한 후에 발생한 거라 망정이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뒤차나 사람이나 혹은 다람쥐에게 날아갔으면 위험했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 나중에 확인해보니 생활용품전에서 전날 구입한 끈이 파손됐고 트렁크 거치대에 문제는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등에 맨 배낭에 트렁크가 자꾸 밀려나면서 끈에 무리가 간 것 같다. 이래서 튜토리얼이 필요한 거다. 사고는 아니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바이크를 타고 이동 중 백미러를 보는 데 문제가 없으나 직접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하는 숄더 체크가 어려웠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짐이 걸리적거린다. 시야 확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대책을 세워야겠다. 보완할 부분은 후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다시 캠핑장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어쨌든 오후 늦은 시간 캠핑장에 도착했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를 치고 땔감도 모아야 한다. 배도 고프다. 간살나발 준비 완료!
유기양 피우는 작업은 중요하고 숭고한 작업으로 마치 결계치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심지어 공중으로 침투하는 애벌레도 있다. 잘 보존된 생태계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우여곡절 끝에 결계가 완성되었고 이제 식사를 준비해야겠다.